여수와 제주로 오가는 여객선 운항이 중단 위기에 놓였습니다. 여수시는 여수 제주 간 항로로 운항하는 21,989톤급 대형 여객선 골드스텔라호의 선사인 한일고속이 지난달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의 유류비 증가, 승객 감소 등에 의한 누적 적자가 200억 원에 이르고 있다며 운송사업 면허 반납 의사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여수시는 선사 측에 여객선 정상 운항을 전제로 한 적자 일부를 보상해주는 안에 대해서도 재정 부담을 들어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2015년 재취항한 여수 제주 간 항로가 다시 중단될 위기에 놓이게 됐다는 분석입니다.